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올초 1월이었습니다.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요. 한동훈 검사장의 후임으로 대검 반부패 부장, 옛날 같으면 대검 중수부장 자리입니다. 을 맡은 심재철 당시 반부패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아주 격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면은 심재철이 한동훈 후임으로 반부패 부장으로 왔는데 그 조국 처분을 말이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거기서 조국을 불기소하자 그런 주장을 했다가 거기에 격분한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양석조 검사는요, 그때 그 일로 찍혀서 지방으로 좌천이 됐는데, 심재철은 그 이후에 한급더 높아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빅4 자리 중에 하나로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아주 노른자의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대검 검찰국이요, 아니 이제 법무부 검찰국이요,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에 가서 법무부 특활비하고 대검 특활비에 대해서 현장 검증 작업을 했는데, 그 검증을 마치고 나서 야당 의원들 쪽에서 매년 10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되고 있다.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거 그 특활비라 하는 것은요, 다 아시겠지만,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수사 사건,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건데, 왜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10억 원의 특활비를 매년 배정받고 있느냐?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횡령 또는 국고 손실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잡아뗐어요. 추미애도 그렇고 심재철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는 거에 따르면요, 이게 부정하게 사용된 게딱 걸렸습니다. 아주 아주 리얼하게 딱 걸렸어요. 지난달 10월 14일 그날이 원래 심재철 검찰국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정진웅이 한동훈 검사장을 덮친 그곳입니다. 거길 가서 내년도 신임 검사 역량 평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 검사, 부장 검사 20명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찬 일정이 취소가 되고 그 대신 면접위원 20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경력금 봉투가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줬으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돈봉투. 1000만 원어치 돈봉투를 내년도 신임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차장검사, 부장검사 20명에게 뿌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이 원래는 오찬 일정인데, 그날이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대검 반부패 부장에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을 시켰는데, 또 추미애가 뭐 채널A 사건 나오니까 직무 배제시키고 감찰 지시하면서 용인 분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근데 거기서 이제 정진웅한테 그 험한 꼴을 당했는데, 그날 또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 본원으로 보내는 2차 좌천 인사를 원포인트로 실행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재철이 직접 가는 건뭐 했는지 가지 않고 그 대신 50만 원 돈봉투를 뿌렸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봉투에는요, 심재철, 자기 이름 써놓고 수사활동 지원, 수사활동 지원, 이렇게 써놨다는데,
내년도 채용될 신임검사 면접 본게 수사활동 지원하고 뭔 상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요, 특활비 용도가 뭐 수사나 정보활동,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활동에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맞춘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면접은 전혀 수사활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력은 원래 이제 그렇게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은 그 면접위원 수당 같은 거, 또 출장비, 어디 여기가 이제 용인이니까요. 용인까지 오는데 출장비라든가 면접위원 수당, 이것과는 별도의 돈이었다. 그러니까 심재철이 특활비로 지급한 게 맞다. 그러니까 거기다 특활비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수사활동 지원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미애나 심재철이 얘기해둔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딴판인 게 드러난 거예요.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요, 이 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추미애한테.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 중 일부를 돈봉투에 담아 소속 직원들에게 뿌렸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쓴 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추미애가 반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16일에 국회 법사위 회의가 열렸는데, 조수진 의원이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이 적절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심재철이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것이고,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검사 인사라는 게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다.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쓰는데 왜 인사, 수사와 무관한 인사 쪽에서 그걸 쓰느냐 했더니 그 인사 관련 그것도 다 기밀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 그 예산 지침에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쓰라고 특활비가 있는 거니까 이 인사 문제도 다 비밀이 요구되고, 그리고 검사 인사라는 게 다 결국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이다. 참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조수진 의원이 이게 경력금, 성과금 이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되물으니까 심재철이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넣어서 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서 봉투로 넣어서 주는 건 당연하다. 과거 돈봉투 만찬 사건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수진 의원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그때처럼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된 회식 그런 돈 아니냐. 근데 그렇게 빗대 얘기하는 게 유감이라면서, 법무부 검찰국은 특활비가 필요한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댔어요. 형사법제과나 검찰과 등 형사법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데서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근데 검찰국에는 그런 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공안 사건에 대한 정보 보고, 장관에 대한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보조하기 위한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공공형사과도 있다. 그래서 공공형사과는 공안 사건, 형사기획과는 공안 사건 외의 형사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수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과 같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에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가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와 예산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사와 관련된 업무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추미애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년도 신임 검사들, 면접 본 그 검사들, 이 검사들이 뭐 공안사건, 공공형사과, 무슨 공안사건 외에 형사사건 보고를 받는 형사기획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말대로 검사 인사라는 게, 인사라는 게 다 결국은 수사하고 연결이 된다. 관련된 업무다. 그 면접 본 사람들한테 심재철 수사활동 지원 이렇게 이걸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명백하게 부당한 집행이었다. 신임 검사 면접이 무슨 기밀을 요하는 수사 정보 업무냐 하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이 생색내기 경력금 아니냐. 그리고요, 이 면접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검찰 간부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간 나도 여러 번 신임검사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공식 수당 외에 이런 식의 격려금을 받아본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이 50억 원 정도를 뭐 주머지돈, 쌈짓돈처럼 멋대로 쓴다라고 추미애가 공격했는데 오히려 추미애의 신복인 심재철이 멋대로 쌈짓돈처럼 이렇게 쓴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부당한 특활비 활동, 특활비 사용, 부정 사용 사례다. 예. 그리고 실제 검찰국에 근무했었던 한 검찰 간부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인사 업무인 면접과 관련해 특활비를 줬다면 명백히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과거 돈봉투 사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2017년 4월, 그 대선이 있기 한 달 전, 2017년 4월, 그때 뭐, 박근혜 정권 뭐 국정농단 그 사건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일 때인데, 그때 이영렬 중앙지검장 하고요, 그 밑에 이제 특별수사본부, 그때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 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하고 그 검찰국 그 또 밑에 직원들, 이 그 서초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만찬을 하면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돈 봉투를 줬고요. 1인당. 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요.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영렬 지검장이 격려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취임 아주 직후입니다. 취임 직후. 5월에 문재인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엄정히 조사하라. 감찰 지시를 했고 그래서 법무부하고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을 해가지고 둘 다 면직시키고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심재철이 신임검사 면접위원들에게 50만원씩 돈봉투 뿌렸다면 그때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때는 차라리 말이에요.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준 거면 수사활동 지원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수사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면접위원들에게 준 거니까요. 그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걸 어떻게 조선일보가 취재할 수 있었겠는가?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보자라 하면요, 이 사건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 돈봉투 50만 원이든 돈봉투를 받은 20명 면접위원 중에 누군가가 조선일보에 제보했을 수가 있고 또 심재철의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 그 전달자 있지 않습니까? 예, 배달사고 안 내고 전달한 그 전달자가 이게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건, 전달한 사람이건, 그 둘 중에,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조선일보에 제보를 해서 이 기사가 오늘 일면 단독 기사로 나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검찰 내부가요. 추미애에 대해서 다 이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 라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런 것들을 언론에 살살 흘린다는 거는 뭐예요? 추 라인, 검찰 내부에서 이미 인심을 다 잃을 대로 잃었다. 그러니까 돈봉투 주고 뒤통수 맞은 격입니다. 이 추미애와 심재철 라인은요. 면접위원들한테 좀 환심 좀 살라고 옛날 같으면 주지도 않던 그 특활비를 줬는데 50만 원씩 줬으면 그 인심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은 격이다. 이게 뭐냐? 이미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어제 힘들고 외롭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또 단면입니다. 류혁 감찰관에게 뒤통수 맞아서 힘들고 외롭다. 이랬지만 오늘은 보니까 이제 돈봉투 주고 돈 주고 나서 뺨 맞은 거예요. 뒤통수 맞은 겁니다. 이마만큼 이제 추미애 라인이 검찰 내부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 이 고립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